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이라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세계적인 권위를 갖는 영화 시상식입니다. 흔히 오스카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 같은 국제 영화제와는 다르게 미국에서 개봉된 작품을 위주로 시상을 진행합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상인 작품상은 특이하게 영화 감독이 아닌 영화 제작자에게 수여됩니다. 따라서 영화 기생충의 제작 투자를 맡은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이 책임 프로듀서의 자격으로 수상 소감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비롯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휩쓸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이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CNN은 기생충이 아카데미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기사를 홈페이지 머릿기사에 실었으며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도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 사상 처음으로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에서도 한국인이 오스카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기사를 홈페이지 최상단에 게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미우리 신문은 영화 밤쉘로 분장상을 수상한 일본 태생 카즈히로의 수상 소식을 주요 뉴스로 올렸습니다. 1969년 일본에서 태어난 카즈히로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유일한 일본인 수상자입니다. 그런데 이후 일본인들이 크게 실망할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수상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서의 경험이 수상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나는 일본을 떠나 미국인이 됐다. 일본 문화가 싫어져서 일본에서는 꿈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몸은 현재 여기 미국에 살고 있다. 미안하다 라는 발언을 하여 일본 기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수직적이고 꽉 막힌 일본 영화계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솔직한 발언이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과학자와 배우도 일본에선 살기 힘들어서 미국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자각해야 한다. 일본인이 일본 문화가 싫어졌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라니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가장 한국적이어서 전 세계를 매료시킬 수 있었다는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과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일본의 반응이 차라리 중국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기생충은 지난해 7월 중국 칭하이성의 한 소규모 영화제 폐막식에서 상영이 시도됐지만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영화 기생충이 빈부격차를 다루었다는 이유로 아예 공식 상영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SNS 웨이보에는 오스카에서 상 받은 영화를 만들기는커녕 상영조차 할 수 없는 중국의 현실을 탄식하는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칸 영화제의 황금 종려상에 이어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한 사관왕의 쾌거를 이룬 봉준호 감독이 앞으로도 더 훌륭한 영화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드높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